이거 파인애플 향 나는 거 알지? 고량주. 오 마이 갓, 김치. 이번 주에 또 약속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. 나 저번 주에 생일주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식단은 못해요. 식단은 못하지만 공부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. 머리결을 따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살짝 쓰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. 렌즈 정보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렌즈는 이거예요. 원데이 아큐브. 제가 렌즈 넣는 방법이 약간 독특하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잡고 눈을 돌려서 땅! 참 쉽죠? 그리고 쏙! 또 잘하죠? 이 제품은 디올 립글로 글로고 디올 립글로 001 핑크예요. 그리고 이거는 디올 립글로 034. 이 두 개를 섞어서 발라준답니다. 또 오늘 가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.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. 오늘의 오디리. 동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도 하늘 완전 예뻐. 미쳤어. 저기 보이네요. 대박. 이야. 드디어 먹으러 왔습니다. 나 진짜 살 역대급으로 많이 쪘어. 진짜? 지금 몇 킬로인데? 62킬로. 진짜? 살짝 볼이 빵그레인 것 같기도 하고. 빵그레. 아, 뜨거. 안 뜨거. 네.
시댁 거는 현금으로 먹어. 이거를 먹어야 돼. 뭘 나눠 먹어? 콩, 야 저기 콩 많아. 야 먹어. 풀려가지고. 먹어. 언니가 안 먹어? 아니 나 이거 잘해. 나 이것도. 어떻게 이런 손실이 하나도 없이 다 남아 있어. 응, 팔 손실 나오면 안 돼. 예상했던 결과지만 예상했던 결과다. 괜찮아요. 오늘도 많이 움직이고 관리하면 되니까 이제 복식이나 과식을 하고 다음 날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시면 영양제 잘 챙겨 먹기. 위주로 먹습니다. 고구마, 바나나, 뭐 과일, 채소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해요. 고추와 옥수수 이런 카레를 진짜 자주 먹는 편이에요. 야채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탄단지 좋아가지고 좋은 음식품. 떡볶이 너무 맛있잖아. 이따가 운동 빡세게 합니다. 세 개를 넘기느니 그냥 다 먹는 게 낫지 않나. 오늘 진짜 운동 빡세게 할 거거든요. 운동할 거니까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민트 초코. 민트 초코 그린 요거트라니 진짜 상상도 못했다. 좀 안 맞는 것 같아. 지금 영혼 없었어. 아니 먹었어요. 내 계정으로 과자 할 거 같은데. 과자? 웬 과자? 뭐야? 약간 그네올라 같은데? 대박. 근데 색깔 다 먹으려고. 맞췄어. 땀 흘려갖고. 아 진짜? 힘드세요? 이러는 거야. 힘드세요? 이러고. 내가 열심히 해볼게. 진짜 엄청 아프고 불탔나. 오야. 네, 감사합니다. 환영식이었다. 아, 그게 아주 좋아. 아.
끄덕끄덕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드셔야 돼요. 너무 맛있어요. 맛있게 드세요. 너무 맛있어요. 냠냠냠냠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냄새 너무 좋아. 끝이야. 야, 이거 뭐야? 신의 해가 되기 축하 축하니 하나 둘셋 여러분 드세요. 와야야 이거 문제 있다. 야 이거 문제 있다. 아 먹어. 아, 한 판 샀어야 했다. 분명히 한 판 다 먹었겠다. 그러니까 안 돼. 아, 망가루를 댄 거야. 아. 아이씨. 그건 좀. 이걸 먹어보자. 아. 아. 이거 그냥 이것도 비쌌거든요. 너는 왜 뒤집어 까는 거야 대체? 아 너무 좋잖아. 생일을 맞이해서 독자님들한테 한마디. 잘한다. 뭐라고요? 댓글로 아까 안 단답했는데.
야, 너 그러면 너 사람한테 혼나. 왜 혼나?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어요. 어쩔 수 없다. 다음 주부터는 약속이 진짜 없으니까. 다음 주부터 진짜 좀 다이어트를 빡세게 해보려고요. 이번 주는 생일 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. 외식을 하는데 뭐 다이어트 한답시고 안 먹을 수도 없고. 에휴, 이번 주는 그냥 즐기겠습니다.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영양제를 꼭 먹어야겠더라고요. 병은 주고 약 주고 병은 주고 약 주고. 그렇다고 계속 병만 줄 수는 없잖아요? 약도 줘야지. 상큼해 아주 그냥. 좋아 좋아. 다음 주에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할게요. 안녕.